네, 2023년 한 해 중에 가장 행복했거든요. 빨리 가야 돼. 요즘에 퇴근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제 또 눈이 막 엄청 올 예정이어가지고 얼른 수리 산책을 가야 되는데 저도 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얼른 후딱 만들어서 넣어놓고 산책 가려고요. 거의 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시판 소스를 쓸 거기 때문이죠. 제가 파스타 소스를 잘 사놓거든요.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고 파스타 소스에다가 구운 야채 볶아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일 도시락으로도 싸가려고요. 일단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주고 너무 두껍게 잘라가지고 한 번 더 해야겠어. 라따뚜이 다 만들었어요. 이제 오븐에 돌리기만 하면 돼요.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너무 힘들다.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먹을 거예요. 주말에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오늘은 출근하기 전부터 되게 퇴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퇴근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저 내일 GOD 콘서트 영화관에서 해가지고 그거 퇴근하고 보러 갈 거예요. GOD 콘서트를 2023년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첫 콘서트에 갔어요. 첫날 콘서트. 바보같이 제가 예매를 했는데 제가 스탠딩석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티켓에 스탠딩이라고 써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짐도 안 맡겼어요. 그냥 짐 다 바리바리 들고 갔거든요. 어찌나 당황을 했던지 그것도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 놀았어요. 보통 연인이 오거나 친구들끼리 왔는데 저 혼자 갔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방방 뛰면서 미친 듯이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날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2023년 한 해 중에 가장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 제로가 된 느낌? 너무 엔돌핀이 돌고 도파민이 솟아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 사랑했어. 하지만 그만큼.
그 행복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볼 거예요. 여보 지루하면 어떡해? 자면 되지. 잠 못 잘 거. 왜? 내가 계속 응원할 거야. 천의 얼굴 유래서. 뭘 천의 얼굴? 얼굴 하나인데. 여보는? 완전 쫀득해. 살짝 녹은 멜로 멜로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빨리 가야 돼. 너무 늦잠 부렸어요. 오늘 이렇게 크롭 기장의 니트에다가 슬랙스 입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주 입어요. 너무너무 편해가지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겨울이 싫다.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떡볶이 1인분이랑요. 네. 순대 1인분이랑 오징어 튀김이랑 고구마랑 야채 김말이에요. 책 1인. 네. 아, 1인분. 기현이가 떡볶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뭔가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말고 뭔가 학교 앞에서 파는 거 같은 그 판 떡볶이 그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희 센터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 사가지고 갑니다. 퇴근합니다. 누나 왔어? 우리 누나 왔네. 너무 맛있어 보여. 내가 원하던 대박이 이거 다 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맛있지? 맛있어? 미쳤나? 유리야 사실 좋잖아. 일로 와. 여기서 이렇게 팔고 여기 이제 케이블 한 4개 정도 있는데 약간 폴딩도 그렇게 돼 있어. 지금은 9시 30분인데 제가 어제 잠을 거의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졸려서 10시 안에 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새해에 했던 다짐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영상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체지방률을 20%까지 낮추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30%가 넘었었는데
그거 달성을 했어요. 작년 1월 4일에 했던 인바디에서 체지방률이 32.9%였는데 가장 최근에 1월 10일날 젠 인바디가 체지방률이 27.7%.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30%를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지방률 그 낮추는 거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체지방률을 25%까지 빼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 목표가 뭐였냐면 한 달에 책 두 권을 읽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독서 습관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권꼴로는 봤어요. 뭐 밀리의 서재를 보면서 쉽게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밀리의 서재도 아이패드로 보거나 그렇게 했는데 휴대폰으로 보는 버릇을 들였더니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무료한 시간에 좀 읽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조금 잡혀가지고 올해도 밀리의 서재를 볼 거예요. 올해는 최소 15권은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작년 다짐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영어 공부 꾸준히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꾸준히는 못했어요, 솔직히. 일을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고 캠블리를 결제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60분씩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영어 공부는 놓지 않고 하겠다. 이게 새해 목표입니다. 벌써 9시 40분인데 20분만 책을 보고 자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새해 처음으로 고른 책이에요. 도파민 네이션.